안길 수가 있나는데? 저기 선생님! 저형 전기 형 아니야? 아니 형 왜 이렇게 빨리 아니 형님들 뭐 하신 거예요? 형님들 컨디션을 한번 보자. 아 이 뭐야? 아 이 형님들 진짜 무용지물이야. 알랑골랭골 바보 형님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몰라. 자 오늘 또 함께하는데 말이죠. 방송은 이미 그 새해 나갔지만 저희한테는 네, 오늘이 어떻게 참아요. 새해 네. 런닝맨 첫 녹화거든요. 네. 아, 예. 그리고 준기, 광수, 지호, 종국이 형 개리 형 축하해요. 그래요. 다들 아~ 상을 수상을 하셨죠. 아, 예. 다들 너무 축하합니다. 와코 형 빼놓고. 거기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는 뭐. 괜찮아요. 예. 예. 이게 뭐. 아니, 저기 중간에 형님은 예. 한 저, 예. 시상 시간 예. 20분 남겨두고. 예. 형수님. 에이, 못해보겠네. 형수님이 아프셔가지고 가신 거죠? 예. 아, 저 차 타고 옷 갈아입고 가다 보니까 예. 런닝맨이 네티즌상 받더라고요. 예, 아이고. 다시 한 번. 아, 네티즌 여러분께서 주신 프로그램상. 아,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습니다. 되게 성질 급한 거 저 그때 알았어요. 그래요? 누나가 이제 삼밤의 TV연에 생방송 때문에 갔잖아요. 갔다 왔죠,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나가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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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 문자 수시간으로 문자 보내,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 누가 대상차는 문자 보내. 같은데 저희 회식할 때 들어오자마자 소주병을 따지다 놓고 마시고 소주병을 따지다 놓고 마시고 자기가 좀 맞춰가야 된다고. 자 오늘 저기 사실 그 오늘 함께할 그 랜드마크 말이죠. 네. 바로 그 종로에 위치한 네. 세계 최대 규모의 악기상입니다. 이곳이 말이죠 뭐 다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1967년 예.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예. 석진형 태어나고 두 살 때 이곳이 개장을 했어요. 야 켜야 되겠니? 두 살 때 석진형이 두 살 때 이곳이 개장을 했습니다. 아니 저 이곳 세운 상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세운 상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세운 상가를 좀 가끔 보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운 상가에서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던 그런 비디오를 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하고 잡지랑 집에 가면 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어떤 아저씨한테 속았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 갑자기 형 얘기하잖아요. 아, 지호는 언제 와봤어요, 여기요? 전 여기 무대 인사하러. 네. 아, 무대 인사하러? 질이 난다, 질이 난다. 아, 무대 인사, 야. 아니, 근데 오늘 뭐 저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 여러분들 계셔야 될 텐데. 그러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게스트가 누군지 찾으셔야 돼요. 네? 어?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레이스예요? 아, 왜 처음부터 레이스예요? 잡으러 다니라고요? 어떤 분인지도 안 알려주세요? 예, 네, 그분들은 지금 이미 음악상가 안에 와 계십니다.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 나서시면 되는데 세 명씩 팀을 짜서 상가 내에 계신 게스트분들을 찾아 나서시면 몇 분이신데요? 두 분이에요. 두 분이요? 두 분 여자예요? 남자요? 네, 그건 가르쳐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것도 런닝볼이 걸려있는 거예요? 네, 게스트를 찾으신 팀에게만 런닝볼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요? 만약에 제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찾으시지 못하고 그분들에게도 미션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미션을 완수하시면 그분들에게 런닝볼을 그분들은 런닝볼을 완수해요. 이거 무슨 지금 오자마자 오프닝하자마자 이거 좀 너무 심한데요? 아 그러면 팀을 어떻게 나누나요? 지금부터 둥글게 둥글게 노래를 부르다가 네. 소박 소리가 나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세 명을 찾아주시면